사실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경기해 왔듯이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렵게 결승에 올라온 만큼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정말 최상의 몸 상태로 선수들이 우승컵을 바라보고 우승컵을 꼭 따내야 되겠다는 다짐 하나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뭐 결승전 앞두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훈련과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는 준비를 했고 또 상대는 뭐 연어팀보다 뭐 조직적인 면이라든지 또 파워라든지 이런 힘에서 좀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 나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풀어나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경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 이제는 뭐 마지막 경기니 그만큼 그다음보다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뭐 카타르에 오지 않아서 다시 뭐 카타르에 왔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일단은 뭐 여러 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를 보았고 일단 이곳에 와서 뭐 경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고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선수들이 일단 경기장,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고,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구를 할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축구를 보내고 싶고 축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대회가 모든 뭐 아시아에 있는 팀이 와서 경기하는 데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우리는 지냈고 또 격리 생활이지만 좀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환경이나 이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월드컵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월드컵의 행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뭐 예전의 기억들은 또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많은 그 경험들이 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받아들이겠지만 그때 일은 과거고 지금 현재 우리 팀의 제가 감독으로서 또 우리 선수들과 예선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 과정이라든지 경기 나가는 임하는 자세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을 잊지 않게끔 또 스스로들이 또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서로 잘 지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그동안 노력했던 거, 올 시즌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이 마지막 경기 하나로 또 우리가 좀 많은 영광과 또 우리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미드필더들의 능력들을 저는 믿고 있고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어느 팀을 만나든 우리가 우리 경기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결과를 가져오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노력을 했고 또 미드레스의 경기 장악에 있어서 우리는 틀림없이 노력을 했고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기를 할수 있게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